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불안감에 휩싸여서 나도 뭔가 이제 매수에 좀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심리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아파트값은 상한가를 넘어가는 그런 거래들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무주택이신 분들이 너무 고가의 아파트를 쳐다보거나 또는 포기하지 마시고 빌라 또는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랄지 앞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풀어줄 거예요. 오히려 빌라 쪽을 무주택이신 분들 좀 보는 게 어떨까. 가장 따끈한 뉴스부터 시작하면 정부가 88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죠. 네. 요거 이제 한번 요약, 핵심 요약 한번 해주시면서 요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 이제 뭐 신규 아파트 공급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겠다. 그래서 11월 달 되면 어느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뭐 그린벨트 해제할 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강남 쪽, 뭐 세곡동, 내곡동 쪽, 수서 차량기지 쪽, 뭐 기타 등등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했으니까 뭐 많지가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네. 또 그곳에 제가 또 부동산 중개소 분들하고 또 연락을 해봤더니 네. 매수 문의가 또 들어온대요. 그런데 뭐 땅에 대한 매수라기보다는 이제 네. 그 지역에 있는 뭐 빌라나 뭐 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매수가 뭐 문의가 오고 있다. 그런데 호가가 이제 문의가 올 때마다 호가가 뛰니까 역시 이게 부동산 뭔가 자정을 좀 시키기 위해서 이런 안건을 내놨는데 이게 오히려 또 좀 뭔가 폭등세를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또 불안감이 있고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에 대한 신규 주택에 대해서 1가구 2주택, 2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이런 대책이 발표됐는데 주택세 이제 이거, 포함 안 시킨다는 거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다가 또 뉴스가 또 한번 뒤집어진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빌라나 오피스텔도 간주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또 발표가 되면서 아주 혼선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분명히 제 표현우 TV에서 그 얘기 했었거든요. 빌라나 오피스텔 신규를 살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 시행업자 살리기 아니냐라고 하고 또 기존의 주택을 그 빌라나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우린 뭐냐. 그동안 정부 시책에 따라서 임대사업도 열심히 해왔는데 결국 우리는 뭐 투기꾼으로 몰고 새로운 것을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냐. 이런 얘기들이 오가니까 뭔가 또 다른 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요거 핵심이 아닌가. 좀 다른 걸 얘기를 깊게 하려면 또 이것도 시간 가니까. 네. 아무튼 요 정도가 제가 보고 있는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게 근데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없는지 궁금한 게 제 주변에도 부동산을 하락이라든가 상승 전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늘 뭐 하락 얘기하는 분도 아니고 늘 뭐 상승 얘기하는 분은 아닌데. 그렇죠. 어떤 특정 시기에는 하락과 이제 상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88 대책 나왔 때도 입장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서 내가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반기부터는 조금 이제 시장이 그냥 상승세가 멈추고 내년에는 하락할 거야 얘기하고 상승 얘기하시는 분은 계속, 변함이 없다. 계속, 나 그걸 보면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건가? 뭔가 이거는 사람이라는 게 원래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기준에 어떻게 이걸 보느냐. 그러니까 네. 상승 논작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집값이 50% 거래된 것 중에 50%는 상승 거래되고 50%는 하락 거래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읽을 거예요? 하락이라고 할 거예요? 상승이라고 할 거예요? 물론 추세선이라는 걸 배제하고 요것만 놓고 따진다면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뭔가 진단을 하겠지만 표영호 TV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상승할 때는 집을 사라고 권했었고 17, 18년도 뭐 이럴 때는 제가 어디 강의 가면 지금 집을 당장 사야 될 때입니다 라고 했었고 이게 너무 과열돼서 20년, 21년에는 이거 너무 거품이 심하니까 이거 좀 문제가 생겼다.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그때는 집을 팔으라고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는 예전에는 제가 상승 논자였다가 최근 몇 년 전에는 또 하락 논자였다가 저한테는 왜 하락 논자가 왜 상승 얘기하냐고 또 얘기하는데 시장이 상승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는 사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이 88 대책이 집값 잡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사실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 데이터를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이런 데이터를 뭉개고 간다. 그러니까 심리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한 게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급 부족, 두 번째가 전세가 오른다.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밀어 올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하락하니까 이제 집을 사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또 서울의 공급은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분양을 안 받으면 다음 분양은 더 비싸지는구나. 그럼 그 다음 분양은 더 비싸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분양 신규 아파트에 대한 그 분양에 대한 목을 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재건축 재개발은 어렵다.
분담금 많이 낸다 그러니까 거기를 외면하고 이제 얼죽신이 된 거예요.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쪽으로 몰아갔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균형이 안 맞으니까 네. 너무 아파트값만 급등되니까 비아파트 규제를 좀 풀어주면서 오히려 혜택을 주면서 비아파트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대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아파트 가격도 이제 상승을 시켰고 비아파트도 이제 상승할 차례가 온 거다. 네. 제가 지난 6월, 5월 달에 분명히 표영호TV에서 그런 말을 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무슨 얘기를 많이 먹었냐면 빌라 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빌라를 다들 외면하니까 지금 빌라를 사야 할 때가 지금이다. 그리고 사실 빌라 포비아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어차피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이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 지나서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럼 그 지역은 빌라를 미리 선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랬는데 빌라를 왜 사라 그러냐고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 이제 전세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또 빌라는 안 살려고 하는 걸로 이미지가. 근데 그 빌라 사기도 그 빌라 사기 당할 집이 뻔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 빌라인데 가격을 전혀 가늠할 수 없을 때 전세가를 무조건 많이 높여서 전세 들어갔다가 빌라 사기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를 높여서 일단 자기들은 이익을 보고 다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어느 때 팔아도 손해가 안 나는 상태에 그 빌라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택들 보면 다 어느 정도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맞춰가면 빌라 사기 당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빌라를 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빌라 대책이 나온 거예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빌라를 사러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씩 여쭤보면 심리 얘기해 주셔서 일단 서울 집값 종고점 95%까지 회복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말인지랑 올해 1월에서 7월 수도권 부동산 집값 상황 이제 7월까지는 다 데이터가 나온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요즘 사람들의 심리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뭐부터 물어보실래요? 일단 서울 집값 95% 회복 네. 95% 회복이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핀셋으로 좀 봐야 된다. 네. 예를 들어 반포 같은 경우는 95%가 아니라 네. 한 130%, 140% 올라갔어요. 전고점 돌파했다는 거죠. 돌파하고도 더 뛰었어요. 네, 신고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온 지역의 아파트들은 전고점을 훨씬 뚫었고 또 신고가가 나온 단지가 아닌 지역은 아직도 전고점에서 한 85% 정도에 머물러 맞아요.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신고가 뚫은 데가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라든가 그렇죠. 레미안 원밸리라든가 그렇죠. 한강변 붙어있는 그렇죠. 그 단지 외에는 나머지는 뚫은 게 없다. 예를 들어 뭐 옥수동이나 이렇게 성동구 쪽에 가면 가끔 이제 중가 아파트들 중에 좀 신고가를 뚫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쩐다 한두 건이 나오는 거고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신고가를 다 뚫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입지적으로 그 우리가 늘 말하는 아주 그 최상급지 예, 최상급지 그 지역에 전고점만 뚫었다. 그런데 그 전고점이 다른 아파트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보고 있는 상황. 그럼 이제 1월에서 7월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어떤가요? 7월까지는 수도권으로 번지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 아직 번졌다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번지려고 하는 중에 정부가 이러다가 정말 다시 집값이 급등하겠네 네. 싶어서 내놓은 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지금 거래량이 거의 이제 한 열흘 정도 집계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녹화하는 날이 8월 12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가 됐는데 지금도 한 7천 건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7월 말까지는 이게 만 건이 훨씬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2020년 7월 달에 만 천 건인가 넘었어요. 그때 수치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불장이 왔다. 네. 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뭐 9월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심리적으로 집을 빨리 사야 되는 네.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중이다.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심리는요 어때요?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불안감에 휩싸여서 네. 나도 뭔가 이제 매수에 좀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주택 구매 부담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주택구매 부담지수가 서울의 경우는 지금 2022년 3분기가 거의 214 정도가 나왔어요. 네. 엄청나게 높았죠.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데 최근에는 어찌된 게 가격은 오르는데 부담지수는 151, 155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분기별로 하나씩 이걸 내놓잖아요. 네. 주택구매 부담지수를. 근데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수를 가지고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 아무튼 지금 여전히 구매 부담지수는 높아가고 있다. 네. 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서초구, 강남구의 한강변의 아파트들은 숫자를 논하기가 어려울 만큼 논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을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신고가를 찍는데 네. 뭐 그전에는 50억에 거래됐다가 이걸 80억에 누가 산다 그러면 네. 그냥 또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80억에 사는 사람들은 이 경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고소득자라 말이에요. 근데 그 고소득자 한두 명의 거래가
시장에 이렇게 마치 우리 아파트도 그 정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심리적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지금 사람들은 구매에 나도 동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위치에 와 있고 지금 저 실질적인 8월달 데이터 거래량을 보면 8월달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거래가 주춤한 상태라는 거죠. 그럼 하나씩 더 여쭤보면 이게 지금 강남 상가 특히 많이 올랐는 게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현상인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건 강남 3구인 거잖아요. 강남 3구의 경우 그러니까 사실 실거주자분들 네. 뭐 투자자분들도 있겠지만 실거주자분들이 주로 많이 샀고 현금으로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대출 빈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집값을 지금 뭐 논해서 전국 평균 집값을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 있는 것 같고 또 강남의 강남 3구가 다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데이터를 정확하게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반포가 그 서초구의 아파트값을 견인했어요. 그러니까 반포동 외에는 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초구 전체가 막 난리가 난 줄 아는데 알고 보면 결국 한강변에 있는 반포동만 올랐다. 예를 들어 뭐 남부터미널 쪽에 있는 쪽이랄지 이쪽은 그렇게 가격이 올라서 거래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초다 뭐 강남이다 해도 강남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였는가? 잠실에서도 지금 신고가 나오죠. 9평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도 이제 리센츠 같은 데나 이런 데가 터지고 있죠. 왜냐하면 엘스 리센츠 트리지엄 같은 경우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표본 조사하기가 가장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80제곱미터의 아파트 정도 되는 게 만 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렇게 거래가 나오면 거기 거래가 데이터로 잡히는 것은 좀 합리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그 아파트 중에 이제 거래된 것들을 뽑으니까. 그런데 잠실도 잠실동 거기가 많이 그렇게 오르고 들썩들썩 하는 거지 송파구 전체가 그렇게 막 흔드는 건 아니다. 한마디로 상급자에서도 멱살 끌고 가는, 끌고 가는 대장들이 있는 거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나도 좀 끼워줘.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나도 좀 끼워줘로 이제 같이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대장이 가다가 좀 지쳐서 이제 이게 좀 멈출 것인지. 이게 멈추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건데 뭐냐면 네네. 사람들의 심리가 뭐가 있냐면 왜 이게 21년 집값에 뭐 기준점을 잡고 네. 더 올랐냐 내렸냐를 하냐면 네. 우리들은 이미 21년 초고가의 집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렇죠. 내 옆집이 얼마에 팔렸다가 내 집은 아니지만 이게 다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억을 여태까지 잊지 못하고 계속 집값이 더 뛸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더 뛸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즘 특히 불장이 살짝 오니까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강남구도요. 이 압구정동에 어쩌다 거래되는 정말 그 9억 현대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최고가를 넘어가는 거래들이 나오고 또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들이 최고가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중간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의 중간. 뭐 이런 데는 그렇게 크게 막 들썩이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는 보통 그 소형 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는 따라서 가지 않아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들의 경우는 값이 좀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 전체가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또 내려간 집도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잘 보면 오르는 단지만 오른다. 입지가 결국은 네, 그게 앞으로도 좀 더 계속 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호하는 지금 보니까 그 소득 균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득이 많은 분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외로 많습니다. 아 많죠. 예.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 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들의 월급 얘기하기에는 너무 과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다. 그러니까 그냥 월급 받아서 저축해서 또는 대출금 갚아가면서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사실 평균선에서 논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작가님하고 저하고 둘이 평균 자산을 나누는데 네. 우리 둘이 나누면 그냥 평민이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재용 회장 한 명이 껴봐요. 우리 자산이 얼마예요? 각자 10조가 넘을걸요? 그럼 우리 자산이 10조가 아니잖아. 네,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그 온기가 나머지 구로 서울 외에도 마용성도 있고 나머지 구들도 많잖아요. 나머지 구로는 지금 안 퍼진다고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니요.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다못해 노도강, 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도 좀 신고가 거래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매물 호가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오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거기까지 그렇게 막 번져나갈 수 있는 우리 경제력이 그렇게 없어요. 각자 가구마다 그렇게 경제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게 언론에서 바람잡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감도 있고 마용성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물론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가장 집값이 많이 뛴 곳 그러면 강동구예요. 강동구에 천지개벽하는 아파트들이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곳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이제 평균치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곳이 성동구, 마포구 이런 데거든요. 근데 마포구도
오르는 단지만 올라요. 마포구도 뭐 예를 들어서 큰 우리가 말하는 대장단지랄지 이런 데가 오르는 거지 기존에 다른 요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심지어 마포구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아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중에 가장 저평가된 게 마포구일걸요. 거래도 안 되고 매수 문의도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마용성이 막 모든 걸 다 끌고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지 직접 현장에 나가보시고 부동산에 가보시면 제가 말한 얘기는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마포구 한강변은 왜 인기가 없어요? 저도 그걸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똑같이 한강을 뭐 밑에서 보냐 위에서 보냐. 그러니까 이거죠. 옥수동에서 압구정동이 보인다. 이거잖아요. 네. 압구정동이 보이는 옥수동은 아 뭐 다리만 건너면 바로 강남이니까 강남 진입하기 너무 좋다 그래서 막 가격이 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여의도가 홍콩처럼 금융섬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걸 가장 득보는 데가 어디냐면 마포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예요. 마포에서 다 보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포의 한강변의 아파트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포도 거래되는 데가 어디냐면 마레프나 예,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 그 마자힐이 분양하면서 거기 네. 또 그러니까 이런 데가 좀 뭔가 거래가 되는 거지 나머지 지역은 마포의 다른 부동산 중개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 단지는 안 뛰는데 자꾸 뛴다 그래요? 이렇게 항의하는 분도 있어요. 왜 우리 단지는 안 뛰어요? 이렇게.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표님은 이제 원래는 최근에는 이제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아니요. 우리 아니었나요? 김 작가님이 잘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왜냐면 가장 그래도 이렇게 평균치니까 뭐냐면 저는 하락할 때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하락하기 전에 하락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진짜 하락을 했고 네. 또 하락했을 때 제가 집 사지 말라고 해서 나중에 하락이 된 가격에 사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저는 분명히 올해 24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 보합세, 하락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게 반전했어요. 그럼 이제 뷰를 좀 바꾸셨나요? 아니요. 뷰를 바꾼 게 아니고 지금 사회 현상이 바뀌어 있잖아요. 네. 제가 보는 시각을 바꾼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집값이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불구하고 집값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현상이잖아요. 네. 제가 현상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불장으로 가고 있다. 라는 말은 현실이죠. 그렇죠. 지금 불장을 가고 있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분들이 출연 영상을 보고 싶은 이유는 그 다음을 나보다는 좀 더 잘 알 테니까잖아요. 자, 올해 8월에서 12월 내년 상반기 지금의 불장 이어지는 건가 아니면 이제 주춤하는 건가 아니면 다시 하락하는 건가? 불안 요소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불안 요소가 뭐냐면 이제 스트레스 DSR이 9월부터 실시가 네. 돼요. 사실 7월의 불장은 이미 예견된 거예요. 왜냐면 정부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를 두 달 갑자기 미뤘어요. 아무 이유 없이 미뤘어요. 왜 이걸 미루는지에 대한 설명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무조건 뒤로 미루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9월까지만 대출을 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아마 9월까지예요. 근데 9월 돼서도 만약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부의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건 모르지. 네, 정부의 정책까지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집값이 갑자기 반등한 이유, 또 23년에 초에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던 이유 이게 뭐냐면 보험자리 특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신생아도 나왔고 그러니까 뭔가 집값이 떨어질 만하면 받쳐줄 만한 요인들을 계속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불을 지른 게 뭐냐면 스트레스 DSR 2단계 두 달 연장한 거예요. 자, 그럼 9월 달에 지금 정부에서는 금리 올려라라고 지금 이제 압력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올려라. 아, 올려라. 왜냐면 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아. 대출을 줄여라. 대출이 안 돼서 집을 못 살 때는 대출 좀 금리를 니네들 다 은행 너희들만 이익을 보냐? 금리 낮춰라. 한 게 불과 몇 개월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출 이자를 높여라. 네. 이렇게 또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이자가 지금 0.4%인가가 올라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스트레스 DSR을 굳이 두 달을 연기하지 않았다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정책들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리스크 요인이 있다. 아무튼 변화의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9월부터는 주택 거래가 아마 좀 많이 끊기지 않을까. 대신 스트레스 DSR이 걸리는 것만큼 금리도 좀 내려와요. 네. 그럼 이게 아마 똑같은 서로가 생각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금리의 영향은 크다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심리로 전이되는 그 단계가 금리를 일단 묶는다. 대출 한도를 좀 줄인다라고 하면 아마 심리적으로 좀 묶이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공급 부족 이야기는 아마 그 공급자의 시선에 의해서 공급자가 뿌리는 뉴스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뉴스를 엄청나게 많이 뿌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심리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아파트 값은 간헐적 거래라고 하더라도
상한가를 넘어가는 그런 거래들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거래 활성화적인 측면에서는 거래량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정리하면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매매가는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것 같네요. 네. 지금도 지금 8월 들어서 살짝 이게 마음이 꺾인 이유가 뭐냐면 불장이다 싶으니까 갑자기 이게 매도 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억에 내놨던 집을 문의가 들어오네 하고 바로 걷어들여서 11억. 또 11억에 내놨는데 또 문의가 들어오면 11억 5천 이렇게 자꾸 올리니까 다시 나 이제 안 살래 기다릴래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춤한 상태라고 봐야 돼요. 8월 들어서 주춤했는데 7월 말까지 거래량은 아마 만 한 2, 3천 건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야, 근데 6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천 건 넘었던 걸로 아는데, 예. 7월이 만 건 이상. 왜냐면, 6월 달 한 달이 7,400 몇십 건이거든요. 네. 거래량이? 서울의 네. 거래량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7월 달, 7월 10일까지의 거래가 거의 7천 건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20일 더 남았잖아요. 데이터가 나오려면. 곱하기 거기다 3만 하면 2만 건이 넘잖아요. 네.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4,000, 13,000건은 무조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7월 말까지 휴가철 되기 전까지는 주택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 거래량이 이제 고지서는 이제 발표돼서 딱 터지게 되면 그게 또 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게 또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 DSR의 대출을 줄이기 전에 빨리 내가 어딘가로는 갈아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금 요즘에 집을 사시는 분들은요. 실수요자가 많습니다. 왜냐면 내가 서울에 집을 한 채 꼭 가져야 되겠다는 네.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가스라이팅 세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씩 해석을 요청드리면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게 가스라이팅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공급이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네. 저 우리 김 작가님 유튜브 하신 지 얼마 됐어요? 저 이제 정확하게 한 6년. 6년. 돼갑니다. 6년 동안 혹시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넘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저는 태어나서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계속 공급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새 아파트의 공급은 앞으로 10만 년이 지나도 똑같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새 아파트는 짓고 나면 5년 지나면 다 헌 아파트가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계속 공급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공급을 받아줘야 경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라는 단어는 계속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계속 들어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다. 근데 지금 요즘 특히 공급 부족이라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 공사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계속 뉴스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힘들고 뭐가 이게 공급되는 게 어려우니까 공급은 너무너무 부족하다라고 나오지만 또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뛴다. 공급이 넘치면 집값은 잡힌다. 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시기가 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는 것도 있겠지만 네. 공급이 넘쳐나도 집값이 뛰어요. 강동구의 경우가 공급이 많아요.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좀 자정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더 뛰어요. 그러니까 왜냐고 봤더니 신규 나오는 물량 그 분양가가 고분양가 아닙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들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는 그 아파트의 가격에 맞춰서 키높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가격은 뛰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지역에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동네가 갑자기 천지개벽한다는 얘기예요. 동네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동네 분위기가 바뀌면 살기 좋아지니까 역시 가격은 또 뛴다. 그런 논리죠. 공급자들은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수요의 그 심리를 더 가질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가스라이팅이 전세가가 오른다.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건 또 뭐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임대차 2법이 이제 4년 차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임대차 2법이 4년 동안 못 올린 그 전세가를 한꺼번에 올린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전세가도 요즘 많이 좀 오르긴 올랐는데 전세가가 오른다는 얘기 나오니까 뭐야 이쯤에 차라리 그냥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가스라이팅일 수 있다. 전세가가 사실은 저희 표영호 TV에 그런 제보가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요. 뭐냐면 그 역전세 일어날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니까 차라리 전세금을 우리가 올려서 다시 계약하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세금을 올려서 계약하면 허구에서 보증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전세금 올린 케이스를 저희들에게 신고하는, 저희들에게 제보하는 메일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제보를 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전세가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과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서 현실적으로 전세가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른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전세가가 오르게 되는 역시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이제 금리 하락. 올해 미국에서 9월에 아마 금리 인하 이제 할 예정으로 뭐 25BP나 50BP 둘 중에 뭐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금리랑 부동산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9월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우리 대출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갔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우리에게 무슨 큰 영향이 오는 건 아니고 네. 아마 서서히 영향을 받아서 올 연말쯤 되면 우리도 그 금리의 영향을 받겠죠.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빨리 집을 사야 되겠다는 분들이 또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아마 계속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갔다. 이제 집 살만하다. 이제 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빌라도 없어서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이제 다 규제를 풀어주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빌라도 없어서 못 산다. 아파트 수요가 빌라로 몰렸다. 빌라 자고 일어나니까 2억이 뛰었다. 이런 뉴스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뉴스 보면 또 뭐예요? 또 불안한 심리가 작용해서 빌라 사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5월, 6월 이럴 때 빌라 사라고 했던 얘기가 이렇게 되는 시장이 올 것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초점 맞추고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빌라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떨어지니까 이게 어떤 그 가격이라는 게 시장에서 뭐 급격하게 막 완전히 진짜 아래로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시장은 또 아니잖아요. 늘 수요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적정선까지 내려오면 모르는데 그보다 더 내려간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 빌라들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사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거래량 얘기하셨는데 매물은 요즘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호가가 매물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나요? 매물이 줄었죠. 그러니까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던 게 야, 호가가 올라가네? 뭐야? 사람들이 서로 산다고? 나 안 팔아, 안 팔아. 네네. 이러면서 다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팔려고 했던 분들이 팔려는 가격에 안 팔고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매수세가 여기서 살짝 꺾인다 싶으면 그 매물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보다 뭔가 맞닥뜨리고 나면 그때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예측해서 움직인다는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극심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변동성이 심한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원래 부동산은 항공모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면 이제 가격도 쉽게 막 안 바뀌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코로나 시기 이전 2017년부터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했는데 네. 코로나 때 금리 그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고 네. 또 부동산으로 몰렸던 그 돈이 사실 이익 실현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저금리로 돈이 많이 풀렸던 게 결국 부동산을 값을 뛰게 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집값이 두 배, 세 배가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지금 2017년, 18년에 집을 사거나 어떤 부동산을 산 분들은 부동산으로 손해보신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아무거나 그냥 눈 감고 사도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력이 있어서 가격이 뛰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아무거나 사도 올랐던 시절. 그런데 지금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아무거나 샀다가는 아무거나 다 안 뛴다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또 이제 대표님이 표용의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에 대한 질문도 제가 바로 곧 있어서 드릴 건데 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 네.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아마 애를 많이 쓰고 있을 거고 네. 무주택이신 분들은 정말 망연자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의 재화를 팔고 좀 더 나은 입지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하면 좋은데 내가 갖고 있는 재화가 없잖아요. 근데 가격은 너무 많이 뛰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소득을 통해서 저축을 통해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여기서는 불균형, 이 심리적 불균형이 엄청나게 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무주택이신 분들이 너무 고가의 아파트를 쳐다보거나 또는 포기하지 마시고 빌라 또는 입지가 괜찮은 지역에 또는 지금 당장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랄지 앞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풀어줄 거예요. 지금도 많이 풀어줬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것들을 좀 눈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오히려 빌라 쪽을 무주택이신 분들은 좀 보는 게 어떨까. 네. 그다음에 1주택자분들은 지금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또 막상 잘 안 되는 분들은 내 아파트 입지가 별로 안 좋은 위치에 있을 때는 갈아타기가 힘들어요. 환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갈아타기 하시는데 빠르게 성공하신 분들은 각 지역별로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자기 아파트를 팔고 더 나은 그 상급지에 또 입지 좋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반포가 그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겁니다. 다른 데보다 반포가 오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하락 여전히 전망하시는 전문가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곧 있으면 집값이 9월 이후부터는 뭐 내년 상반기에는 좀 하락한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번 하락기 때 작년 말이나 올해 초쯤에 집을 사신 분들은 잘 사신 건가요? 아니면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시장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못 산 거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올해 초에 집 사신 분들은 그냥 적절한 가격에 집을 샀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집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한 30%가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이렇게 30%가 하락된 거래들이 나올지언정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 다운이 되면 일본처럼 그러면 정말 위험한 단계가 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만들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부양책을 또 쓰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1년도에 최고가의 집에서 한 20에서 25% 하락된 가격에는 사도 된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올해 초에 집 사신 분들은 적어도 15%, 20% 하락된 가격이었단 말이죠. 네. 저는 거기서 한 5% 아래 정도로 이렇게 약간 보합 하락으로 갈 거라고 믿었는데 이게 다시 한 5% 상승하게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신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선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그리고 대출이 많지 않으면 집은 그 김학렬 소장 아시죠? 네. 파시온 김학렬 소장의 주장은 뭐냐면 대출이 많지 않으면 아무 때나 집을 사도 된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장이고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듈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쌀 때 사자. 쌀 때 사자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상승론자냐 하락론자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무조건 내 집 마련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초에 집을 사신 분들이 집값 하락기가 다시 온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후회할 값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한 8만 호 정도가 신고돼 있고 제가 볼 때는 10만 호까지도 되는데 전국의 미분양 주택 이거 지금 아마 이제 이거 사달라고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정책이 좀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집을 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네. 지방에 있는 미분양까지 사줄지에 대한 개념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것은 뭔가 그 세제 혜택을 줘서 이 미분양 물량을 일반 국민들이 떠안게 하지 말고 이제 이거를 만든 분들 개발업 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한 15% 20% 정도는 싸게 내놔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계속 이걸 끌고 가다가 서로가 다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한쪽에서 좀 포기하고 좀 손해보고 다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부동산 PF도 제가 빨리 터트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집값이 바로 반등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부동산 PF를 늦게 터트릴수록 이자 비용만 계속 늘어나고 그 이자 비용은 누가 감당하냐면 결국 수분양자가 감당합니다. 그 수분양자가 감당하는 것을 정부에서 계속 간과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곧 망할 것 같았던 그런 그 개발 부지의 땅들이 다시 지금 막 분양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 냈던 여러 가지 이자들을 누가 안게 되냐면 이제 수분양자가 안 오니까 초고가에 분양되는 분양물들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시장의 불합리한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 시장에서 그냥 맡겨뒀으면 이미 다 새롭게 누군가가 새로운 이 땅의 주인이 나타나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오히려 분양가가 다음 얼마라도 더 싸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그 파주 같은 데 가거나 이런 데 가면 택지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택지 개발을 하면 시행업자들이 서로 최고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면 거기 땅에다가 오피스텔을 짓거나 뭐 아파트를 짓거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등과 2등의 땅값 격차가 7배가 나요. 그러면 7배를 더 많이 주고 산 내가 계속 이 땅을 살려서 이자를 내가면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그 나중에 이자까지 다 더해서 분양을 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이 한 부지가 망해서 새로 다시 공매로 나왔을 때 새로운 시행사업자가 이걸 받아서 싸게 분양하는 게 맞겠어요? 7배요? 네, 7배가 나요,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고가 경매로 택지를 분양하는 것도 LH에서 결국 땅 장사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책임과 이런 고통을 국민들에게 넘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저 이번에 내신 책에서 좀 질문 드려보면 부동산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으로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맞아요. 21년도에 집값이 뛰어서 내가 집을 갖지 못해서 갑자기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은 분들도 이 부동산 공부를 등한시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도 본인들 정말 열심히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 이상한 몇 사람 만나서 잘못 만나서 부동산으로 사기를 당한 케이스인데 부동산 공부를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를 하면 사기 당할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 이 개념을 저는 이 책에 많이 녹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는 우리가 꼭 뭐 부자가 된다라는 개념보다 내가 피해를 안 입을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고 또 이왕이면 고가로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는 나름 좀 더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를 수 있는 게 바로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가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인 분들이 부동산을 이제 사는 거는 사실은 몇 년, 뭐 10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타이밍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저평가된 입지를 찾는 건데,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맞춘다라는 거, 좀 싸게 산다라는 게 가능한 영역일까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김작가 TV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모셔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저희 결론은, 아, 이거 누구도 상승과 하락을 둘 다 맞추기 너무 쉽지 않다. 너무 어렵다. 자산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수도권이라면, 지방은 잘 몰라도 수도권이라면 우상향하고 그 안에서 괜찮은 입지는 우상향하니까 내 소득이 가능한 상황에서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가장 좋은 입지를 사고, 난 또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입지로 가고,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2021년 11월에 최고점이지만 집을 샀던 거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많이 회복하긴 했지만. 21년에 집 사셨잖아요. 네. 많이 회복했죠, 다행히. 근데 그때 샀는 거를 제가 뭐 어느 시기에는 약간 후회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최종 후회하지 않았던 거는, 물론 더 싸게 사고 싶죠. 맞추고 싶지.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그 뭔가 착각에 대해서 헤어날 수 있도록 좋습니다. 도와드리면, 김 작가님이 21년 최고가의 집을 산 이유는 네. 첫 번째, 소득이 받쳐줬을 것이고. 맞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 가격이 좀 더 하락하더라도 난 버틸 수 있는. 맞습니다. 역시 소득이 또 받쳐줬을 그렇죠. 것이고. 또 집값이 하락해서 뭔가 마음고생이 심할 때도 남들보다는 마음고생을 덜 했던 이유는 역시 소득이 받쳐줬을 것. 그것도 맞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똑같이 받쳐주는 게 뭐예요? 소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소득은 어디서 이제 소득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우리 집, 내가 집을 예를 들어서 뭐 10억에 샀는데 지금 7억까지 떨어졌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오늘 아침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예 나는 그냥 좋아. 난 8억에도 좋고 9억에도 좋고 이게 11억 가도 좋아. 이렇게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한 3년, 2년 반을 버틸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분들이 영끌을 통해서 만약에 그 집을 샀다라고 가정하면 이건 정말 고통.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본인이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선에서 무리되지 않는 선. 근데 그렇다 해서 본인이 이제 너무 여유로운 급지도 좀 낮은 데 사버리면 더 오를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건 네. 기왕이면 내가 산 주택이 나중에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좋은 지역을 그렇죠. 사라. 이건데 표용호 책은 뭔 책이냐면요. 네. 한 가지 좀 전에 우리 김 작가님이 착각하신 거. 하나라고 보면. 왜냐면 착각하실 만한 게,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 만날 때 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기준으로 잡아서 맞아요.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책은 뭐냐면, 그러면 이 책은 돈 있는 사람들이, 내가 준비된 사람들이 어디를 살까를 고민할 때 이 책을 읽느냐, 그거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또 부동산 보는 눈을 더 기르다 보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에 공부를 한다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돈도 없는데 무슨 부동산 공부를 해. 그냥 아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라고 하면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거죠. 저는 김 작가님이 내신 책 제목 있잖아요.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그건 슬로건. 슬로건. 김 작가 TV 아, 유튜브, 책이 아니고 유튜브 채널 슬로건.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자, 그게 뭐냐면 지금처럼 살아왔거나 지금부터 다시 살거나. 그렇죠. 전 표용호 책은 지금부터 살거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데 가용 금액이 얼마인데 집을 아파트를 살래 뭐 뭘 살래라고 해서 이 책을 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돈을 모을 준비도 하고. 그렇죠. 생각을 갖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책을 쓴 거지 투자를 잘하는 개념으로 쓴 책은 아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 투자에 대한 눈이 좀 띄어지겠죠.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이 책에서 또 내 집 마련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도 내 집 마련 꼭 하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내 집 마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왜냐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에 올라와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자취하면서. 저도 이사 많이 다녔습니다. 예. 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20번 이사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초등학교만 3, 4군데 다녔어요. 초등학교만? 그래서 초등학교 때가 예. 되게 이제 키도 아, 작고, 뭐, 덩치도 작은데, 2, 3년마다 이사를 하니까. 친구들한테 막. 친구들한테도 뭐, 약간 잘, 관계가 잘 안 되고. 또 이사 가면 또 저쪽에서 또 치. 또 어색하고. 저는 대학교 때 서울에 이제 왔는데. 네. 계속 그 월세나 이런 걸 전전하면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옮겨 다닐 때 속상했던 게, 제가 예전에 LP판을 모으는 게 취미여서 한 2,000장 정도의 LP판이 저한테 있었어요. 정말, 정말 이 LP가 오소나치 할 정도로 좋은 LP들도 있었는데, 보통 이사를 다닐 때 리어카에 실어서 그 LP판을 옮겼어요. 아, 그 옛날이니까 정말. 예, 그래서 리어카에 싣고 옮기다 보면 절반이 어디 가고 없고, 또 절반이 어디 가고 없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 서울 하늘 아래 내 집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이후에 생각이 변한 게 없는 게 뭐냐면, 내 집 말이야. 내 집이 꼭 좋은 집이 아니어도 내 집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저 방 빼주세요, 이사 나가세요, 이런 소리 안 듣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 예. 온전한 내 집. 그래야지 예. 몫도 박을 수 있고. 예. 몫도 내 마음대로 좀 받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지. 내 집 마련해서 꼭 뻥튀기해서 부자 돼서 이건 아니에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럼 그런 대표님도 혹시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신 적은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죄송하지만 부동산으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아, 없어요? 왜 없냐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 부동산을 가지고 보유했을 때 네. 이걸 내가 얼마 오르면 팔아야지라는 개념으로 보유하고 팔았던 적이 없어요. 그냥 아, 이 부동산 내가 갖고 싶다 해서 정말 노력한 끝에 그 부동산을 가지면 시간이 지나면 또 특히 몇 년 전에 또 많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본 케이스, 그다음에 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이익을 본 것도 아니죠. 아직까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저는 뭐 손해를 봤다, 마이너스가 났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계약을 했다가 네.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안 할래요 했던 적은 있죠. 그런 적은 있지만 그거는 뭐 부동산으로 손해 봤다는 게 아니고 그건 수업료 낸 거잖아요. 그 정도는 뭐 손해를 보지 않고 이제 하려면 이런 책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어쨌든 부동산 공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무엇보다 더 필요한 거는 부동산 공부 이제 공부가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도 많겠지만 이 계약서. 이 계약서를 도장을 쉽게 찍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잘못 찍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건데 이 계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는 분들도 예. 저는 이런 책과 덩달아서 그런 것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것들까지 의심하면서 살아야 네.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하나 문구 하나 은는가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렇죠. 다 다르거든요. 특히 또 부동산 가면 이제 내가 집 처음 마련할 때는 막 엄청 깐깐하게 하면 공인중개사 아저씨께서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 왜냐하면 워낙 거래 많이 하시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잘 안 터지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야 뭐. 저는 그런 사람들 되게 경계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이제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얘기해요. 아, 저 집주인분, 저 건물 주인분이 아주 돈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때 한번 화를 냈어요.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데 여보세요. 이 물건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저분이 돈 많은지 안 많은지 저분이 돈 많으면 이 물건에 문제 생기면 저분이 자기 돈 저한테 줄 겁니까? 당신 저 사람 돈 많은 거 봤어요? 어디까지 봤어? 가만히 있는 거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빠져요. 딱 냉정하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개업에 그 관련된 분인데 뒤로 쏙 빠지시더라고. 근데 왜냐면 그 말이 왜 위험하다라고 제가 기분이 나빴냐면 괜히 그런 말에 휘둘려서 그러니까. 아 저분이 부자래. 아 부자인 거하고 이 부동산 계약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자는 이 부동산 계약해서 이 건물 날라가면 그분들 아 난 부자니까 건물 날라가도 괜찮아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후뚜루마뚜루한 계약을 하는 그 분위기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약할 때는 중개사분에게 도움을 받는 거지 그분도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믿지 말고 내가 그 계약서의 내용만 믿고 의심 가는 게 있으면 다 표기 특약사항 넣고 중개사분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아 저분이 우리 중개소에 와가지고 매일 점심을 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분이 부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로. 그래서 다른 거를 서류를 안 봤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의심되고 좀 혼자 힘들 것 같으면 전문가나 아니면 주변에 좀 잘 아는 지인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집을 한 번쯤 사보니까 한 명을 더 데려가면 제3자가 약간 바둑판도 훈수가 잘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두듯이 좀 그래서 항상 집을 뭐 전세를 계약하거나 아니면 집을 살 때 혼자 간 적이 없거든요. 자, 그나저나 김작가 TV는 200만이 넘었는데 네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또 아주 이렇게 시장에서 신임을 얻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굳이 부동산으로 치고 얘기를 한다면 뭐 저도 집을 2021년 11월에 샀으니까 당연히 제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지 떨어지면 좋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해서 집값 상승 전문가분들만 초대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상승하든 하락하든 이제 좀 밸런스를 맞춰서 최대한 올리려고 했죠. 하락할 때도 집값이 막 하락할 때도 하락 더 얘기하시는 분들도 와서 제 마음은 쓰리겠죠. 막 저분 막 하락한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제 집도 하락하고 있지만 그렇게 좀 밸런스를 맞추니까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오해는 하지 않네. 저도 그렇게 따지면 비슷한데 네. 저도 뭐 집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집이 있는데 하락할 때 하락한다는 얘기를 제가 왜 직선적으로 말씀드렸냐면 네. 뭐 사람들이 제가 하락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폐호 너는 집이 없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거는 제가 집의 유무와 관계없이 시장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다고 뭐 제가 제 집값 내려가라고 막 기도한 걸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저도 이제 시장을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유튜브 재테크 크리에이터들은 그런 거에서 최대한 좀 중립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을 많이 여쭤봤으니까 그렇다면 인천과 경기도 5대강역시 한 줄 평씩 좀 해주신다면 인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현재 어떻고? 인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소지가 5대강역시 중에는 제일 높다. 또 경기도 역시
반등하는 지역들이 꽤 많이 나올 것이다. 네. 왜냐하면 경기도에도 좋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고 교통이 좋은 곳이 꽤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곳도 가보면 정말 좋은 곳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지하철이 더 연장돼가지고 뭐 잠실까지 뭐 29분이면 도착한다 이렇게 해서 저쪽에 저 남양주 쪽에 네. 아파트들이 좀 가격이 뛴다고 하는데 몇몇 단지들이 좀 뛸 거예요. 경기도는 좀 좋을 것이다. 5대 강유시의 대장 부산. 부산은 해운대구도 좀 어려울 것이고 전체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부산은. 공급이 많나요? 공급도 많이 있고 심리적으로 지금 부산의 경우는 청년들이 떠난다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심리적으로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꿈틀대고 막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집값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 집값이 뛰는데 지금 뭐 노인과 바다다라고 놀릴 정도로 부산이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일자리 역시 그렇게 넉넉하지가 또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하락세에 계속 있다. 인천이 부산 인구 따라잡고 있다면서요? 그럼요. 서울 수도권으로 자꾸 몰려오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인천. 예, 이 수도권이라는 게 서울이라는 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제가 농담같이 말하지만 아마 언젠가는 누군가는 아마 제 이야기대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 집값이 비싸잖아요. 강남구를 그냥 차라리 저기 분당, 용인까지 쭉 터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불가능하지도 않죠. 요즘 뭐 여러 가지 정치도 다 뭐 자기들 마음대로인데, 예, 뭐 지역 바꾸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서초구도 저 과천까지 쭉 내려가서 인도공까지 서초구로 하고, 뭐 그렇게 하면 하남시도 강동구로 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다 이제 강동구가 더 넓어지고 그러면 네. 이제 저 강원도 원주까지 이렇게 하면 메가시티 서울이 메가시티. 예. 그러면 자. 집값 조금 좀 잡히지 않을까. 부산 옆에 울산은요? 울산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울산의 경우는 그 지역의 그 직장인들의 연봉이 높아요. 높죠. 그런데 집값이 의외로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도시가 울산이라고까지 저는 보는데 울산의 집값은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울산도 역시 계속 보합세를 갈 것이다. 급등하진 않을 것이다 지금. 네. 대구. 대구는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고향 대구. 제 대구는 제가 볼 때 이제 수성구 쪽의 아파트 가격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미분양만 해소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꿈틀댈 수 있다. 대신 대구 전반적으로 보자면 계속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다. 계속 하락 유지가 가능하다. 거기는. 광주. 광주도 구도심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 신도심 쪽보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도 역시 평균적으로 보면 좀 어렵다. 집값 상승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 아니다. 대전, 세종은요? 세종이 지금 가장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세종시가 왜 하락 많이 했냐면 가장 많이 뛰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 대전은 미분양 물량도 많고 대전의 경우는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예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제 21년에 한 번씩 다 당해봤어요, 사람들이. 네. 얼마나 거품의 분양인지 과연 이게 쓸모 있는 부동산인지 아닌지까지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네. 한 번 다 겪어본 거를 계속 이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계속 그 방법대로 장사를 하다가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받기에는 너무 이 계륵 같은 네. 좋긴 한데 비싸고 그럴 바에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낫다라는 게 이제 대전 쪽의 분위기인데 역시 대전의 아파트도 지금 공급도 있고 하니까 갑자기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수도권 빼고는 다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국에서 사도 괜찮은 지역은 그럼 수도권인 건가요? 저는 수도권을 사라고 권합니다. 만약에 산다, 만약에 산다면. 예. 그러니까,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서울 수도권에 와서 집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만약에 거주 이전을 하신다면 네. 지방에서도 가장 대장이 있어요. 입지가 가장 좋은 곳. 그리고 그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육안의 입지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가 결국 네. 최고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도 만약에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지역 내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아파트.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 단지보다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단지를 사는 게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 더 좋다. 지금 대표님 말씀은 이제 집값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도 앞으로 계속 심해질 거고 그 수도권 안에서 지방 안에서도 그 구 안에서도 시 안에서도 양극화가 네. 계속 심해진다는 거네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마포구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포구 내에서도 양극화가 엄청나게 있어요. 마포구의 대장은 어디예요?
마포도 뭐 대장 아파트가 예전에 마레프가 대장 아파트라 그랬는데 뭐 요즘은 용강동에 있는 웰스트림 아파트 한강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파트가 대장이라는 분도 있고 마포자이가 대장이라는 분도 있고 여기 신규 아파트 중에 좋은 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대장을 가늠하기도 어렵지만 공덕동 중심으로 해서 대장 아파트들 몇 단지가 있죠. 그런데 그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들은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구 안에 그 지역 내에서도 반드시 이게 양극화가 또 벌어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대표님은 수도권으로 한정했을 때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상승을 전망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좀 주변에 또 하락 전망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분들이 틀렸다면 그분들이 뭘 놓쳤기 때문에 계속 하락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분들이 주로 하락을 이야기할 때는 데이터를 그렇게 읽어요. 리치고의 김기훈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그 데이터가 리치고가 이제 최신 것까지 반영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최신 거를 본인이 보니까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9월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다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는 요즘 시장을 그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데이터가 틀렸다가 아니라 요즘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심리가 데이터를 누르고 데이터와는 상관없이 심리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그런 심리를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래서 김기현 대표님이랑 저랑 그 9월달 데이터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아직 9월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9월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향후 한 1, 2년, 2, 3년의 아파트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심리가 데이터를 눌렀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대표님 전망이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대표님 전망이 틀린다면 뭐 때문에 틀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면 데이터를 믿지 않은 잘못이 있겠죠. 뭐냐면 데이터를 중요시 여기냐 심리를 좀 중요시 여기느냐. 저는 사실 그전에는 데이터를 중시 여겼어요. 네네. 그래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그 데이터나 심리지수를 좀 보태서 제가 21년 집값 하락 얘기를 제가 꺼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집값 하락 얘기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의 얘기가 아니라 보합 하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24년 말까지는 보합 하락으로 갈 것이고 25년 정도 되면 집값이 다시 꿈틀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 6개월 정도 제가 좀 틀렸어요. 전망이. 근데 그 역시 제가 데이터 중심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심리 파악을 제가 다 못한 거죠. 근데 지금 심리는 부동산 가격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부족이라는 가스라이팅,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에 대한 그 심리,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정부 정책에 일회일비할 필요도 없다고 하신 말씀이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 정책이나 분위기에서 사실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왜 그 우리 김 작가님이 21년 최고가 때 아파트를 샀었다. 네. 왜냐면 거기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소득이라는 게 받쳐졌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정부 정책에 일일비하지 않으려면 내가 뭔가 금융 체력을 길러놓는다면 정부 정책에 일일비할 리가 없어요. 다 그 범주 내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란 건 사실 고무줄 정책이 많아요. 어떨 때는 이 정책을 펼쳤는데 또 6개월 지나면 바로 폐기하고 다른 정책을 피고 이러거든요. 그때그때 막 뭔가 핀셋 정책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에 일일비하다 보면 일일비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체력을 기르고 내가 과연 내 능력 범주 내에서 어떤 주거용 건물을 선택할 것인가가 관건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 혹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찾아올 주요 변화나 투자 기회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하반기에 투자 기회라는 것은 이제 사실 금리 내려가는 영향,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나오면 공급에 이제 뭔가 분양을 신청하는 거 이런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를 뭔가 귀추가 주목될 텐데 아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분양을 하면 분양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솟고 올라갈 겁니다. 아, 더? 예, 지금까지의 경쟁률은 경쟁률이 아니다. 이번에 88 대책 중에 하나가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주택의 수에서 빼준다라고 하면 빌라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무주택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가점이 높아져요. 청약 가점이. 그럼 이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일단 청약을 넣고 보는 거죠. 좋겠죠. 그리고 묻지마 청약도 사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100만 대 1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만 대 1 그러면 10만 명 중에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꼭 한 20%씩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넣고 보는 거예요. 어느 구름에 비올지 모른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넣고 보는 분들인데 청약 경쟁률 앞으로 엄청나게 뛸 것이다. 앞으로는 근데 경쟁률에 너무 그렇게 치일 필요도 없다. 경쟁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또 분위기가 집값 상승을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청약을 해서 당첨받는다는 것도 참 중요하고 고마운 일인데 그 행위는 계속하되
그냥 구형 아파트, 그러니까 뭐 5년 됐다거나 10년 됐다거나 이런 아파트들을 그냥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더 많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은 운이잖아요. 청약은 운인데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청약에 당첨돼 본 적이 없어서 많은 분들도 요 생각할 것 같은데 청약에 당첨되면 어떤 경우는 뭐 5억, 예. 뭐 3억, 10억씩 시세 차이가 볼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정말 이게 운이잖아요. 운이죠. 노력으로 하는 영역이 가점이 있긴 하지만 예. 운인 영역도 꽤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운으로 소수가 그런 큰 시세 차이를 보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 혜택을 전반적으로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는 것인가? 자,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운도요. 가끔 줘야 국민들에게 뭐 꿈도 있고 희망도 있다. 예를 들어서 복권 왜 삽니까? 복권 왜 긁어요? 다 운이잖아요. 저는 사실 도박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도박하는 사람도 싫어하거든요, 저는. 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 도박을 실력이라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도박도 운이거든요. 그런데 그 운에 우리가 인생을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력으로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매수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저도 청약에 당첨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미분양을 가서 산 적도 있고 매수를 해서 사는 경우는 있는데 청약 당첨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분양들은 저한테 숱하게 와서 뭐 15% 깎아준다. 10% 깎아준다 이런 제안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미분양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또 가서 직접 보고 했죠. 근데 뭐 그런 거 사면 되지 뭐 굳이 청약까지 해야 되냐는 생각도 저한테는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그 부금을 지금까지 안 깼어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 그 주택 청약 통장은 아마 당첨되기 어려운 점들일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오피스텔 지상 꼬마 빌딩은 요즘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꼬마 빌딩 시장은 이제 한물 갔다. 지금 강남권에 나와 있는 꼬마 빌딩 제가 조사를 다 했는데요. 21년에 사신 분들이 최고점에 사신 분들이에요. 이 최고점에 사면서 더 뛸 것이라고 산 분들이 많은데 더 안 뛰고 특히 21년에 꼬마 빌딩을 산 사람들이 지금 공실로 남아있는 빌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공실로 이 빌딩을 산 사람들이 대다수가 또 누구냐면 고소득자, 자영업, 전문직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또는 뭐 어떤 영업을 통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 또 금융맨들 이런 분들 인센티브 많이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이 건물을 탁 질러서 산 거예요. 근데 공실이야. 지금 계속 이자가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들 공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1년에 자기가 샀던 가격에 더하기 금융 이자 더하기 살짝 더 올려서 내놓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건물들이 빽빽히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건물들 매물로 나와 있는 가격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하죠. 이 중에 얘가 제일 싸네? 그래서 덜컥 이런 건물을 사려고 다니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이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남권에도 지금 소형 빌딩 공실률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문에서 보는 강남의 공실률 뭐 0.2%, 2%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언론 기사만 보고 가서 달려들었다가는 큰 거 다칠 수 있다. 그 지식산업센터도 궁금하시잖아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지금 저에게 이걸 좀 사달라고 하는 지산의 경우가 지금 분양가의 25% 정도로 하락된 가격에 통으로 좀 사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산도 힘들다는 거군요. 네, 지산도 지금 공급 과잉 정도가 아니고 넘쳐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순조로운 시장이 아니다. 이게 좀 염려스럽다. 특히 지금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얘기만 우리가 하고 있지 지산업센터나 또는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표영호TV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눠드렸는데 지산을 받아서 공실인 분들 정말 부동산 시장이 아주 한스럽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참 영원한 게 없네요. 아파트값이 계속 오를 때는 아파트값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파트가 폭락하고 물론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 그냥 건물도 건물주 강남 건물은 영원하다 뭐 그래서 오른다 했는데 아니에요. 아닌 경우도 있고 참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강남 건물도 정말 입지에 따라 다 다른 거죠. 네. 자, 그럼 부동산 투자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한 가지만 좀 뽑아주시면서 또 저희 김 채널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장입니다. 내가 발로 뛰는 임장,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려주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내가 여러 차례 방문하고 여러 차례 가서 봐야 돼요. 물론 한국의 아파트 값이 무작위로 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를 안 봐도 그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알아요. 알죠. 다 똑같이 지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아파트를 신기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집을 안 봐도 어떻게 생긴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의 집들은 다 집집마다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다 임장을 가서 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아파트는 그렇게 살지만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뭔가 임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할 때 중요한 것은 임장이다. 부동산이 어쨌든 이동할 수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데이터를 봐야 된다. 직접.
그렇죠. 네. 표영희 대표님 인사이트 더 궁금하신 분들은 표영희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 이 책 보신다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과는 또 연말에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김작가 TV가 현재 저 유튜브 채널 중에 1등 아니에요? 아니, 뭐 아직 1등은 아니고 가깝다. 3프로 TV 슈카월드가 있으니까. 아, 슈카월드가 1등이구나. 그렇죠. 슈카월드 1등, 김작가 2등. 3프로 TV. 거기는 이제 기업화가 되는. 아, 그렇죠. 개인 중에서. 개인 중에서는 그래도 네. 이제 그렇죠. 기업화로 돈 쏟아보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꼭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에 공부를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오늘 만난 손님은 표영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